자, 오늘 리뷰할 측정기는 그라프텍 브랜드에서 꾸준히 인기 있고 유명한 제품인데요. 진짜 인기도 높아서 많이들 이 제품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리뷰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디솔현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그라프텍 브랜드 데이터 로고 GL240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어떤 기능과 장점을 가지고 있길래 국민 데이터 로고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고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비입니다. GL240을 사용하면 온도, 습도, 전압, 펄스, 노즈 입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장이나 연구소에서 사용하며 환경 모니터링이나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비입니다. 제품 구성품으로 본체 및 소프트웨어, CD, 전원 어댑터 등이 있고, 저희 제이솔루션에서 해당 장비를 구매하시면 SD카드 및 USB 케이블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어? 어댑터 없이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고요? 배터리팩 옵션을 통해서 어댑터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품이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카드 케이스 나오는 게 있거든? 그거 같이 쓰는 게 좋더라. 혹시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나요? 그것도 무선 랜 유닛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GL240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0채널 측정이 가능하고, 혹시 더 많은 채널에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하면 상위 모델인 GL840으로 가능합니다. 한글 지원으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AS가 가능해서 신속한 AS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내장 메모리는 4기가로 부족한 메모리는 SD카드를 활용해서 저장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전원 어댑터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꺼야 되지? 이러는데 그냥 이거 내리면 돼. 네. 그 배터리 옵션을 좀 추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현장이 정전이 날 수도 있고, 사용하다가 뭐 잘못된 거 없고 이걸 빼버릴 수도 있잖아. 이걸 딱 빼버리면은 바로 전원이 나가. 그럼 데이터가 날아갈 수가 있어. 이상으로 국민 데이터 로고 GL240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제이솔루션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240의 형 모델 GL840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